아, 오늘도 이제 신기한 챔프를 만드는 동호입니다. 오늘 챔프는 이 귀여운 개예요. 아, 보이시죠? 자세히 봐야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엽낭개라고 하네요. 엽낭개라고 해서 이렇게 모래를 이제 입으로 걸러서 이렇게 지금 바다에 가면 보셨을 거예요. 이 꼬마 개가 입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놔요. 보이시죠? 이게 엽낭개예요. 그래서 엽낭개 잘 모르시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돼요. 한국어로 잘안 되니까 이제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이 귀여운 개를 볼수 있죠? 이렇게 먹고서는 이제 뱉어서 이렇게 지형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엄청나죠? 엄청난 녀석이에요. 이 바다를 정화하고 이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 모래를 삼켜서 여기서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 같은 걸 이제 먹는 그런 착한 녀석이에요. 이게 눈두개 있고 이게 눈이에요. 제가 만들려는 챔프고 이 챔프 그냥 요 비슷한 형태로 만들 거죠. 뭐 사람 체형으로 만들어도 될거 같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거 같은데 저는 이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꽃게 챔프를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가 옆으로 걷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최초 옆으로 걸어. 개는 옆으로 걷죠. 앞으로 안 걸어. 앞으로 걷는 개가 있는데 이건 옆으로 걷는 개예요. 그래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처럼 이제 만들어도 되겠죠. 뭐 로봇 형태로 이제 만들거나 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 형태로 만들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사이보그 같은 느낌이 나는, 그쵸? 근데 사이보그는 아니고 얘가 진화를 해서 사이보그처럼 이제 로봇을 입은 거지, 그쵸?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에어리언 영화 보면 에어리언 잡는 프레덕터 보면 그 겉에 슈트는 이제 로봇이고 안에는 저거잖아요. 개가 챙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겉에 이제 이렇게 뭐지? 슈트를 입은 거지.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뭐 블로그에 이제 그림을 대충 올려놓겠죠. 비슷한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막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냥 프리하게 쭉 설명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 스킬은 이렇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적 위에 이렇게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르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데 다리가 있는데 잘못 걸어 다녀. 막 부딪힌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큼성큼 이렇게 막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수 있어. 직계발이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 보시면 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 모래 위로 막 걸어다녀요. 이 직계발이 있는 이유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이 직계발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시처럼 생겼잖아요. 개발자들 잘 몰라.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계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죠. 게임 개발자니까, 그쵸? 잘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직계발은 이런 알맹이나 뭔가를 통과할 때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통이 달려있으면 피해 가야 되지만 이런 직계 형태는 장애물 극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이렇게 생겼고 직계발이죠. 제가 이제 우르고도 건의했어요. 이걸 영상을 보고 아 이제 이해하겠다 하면 이제 우르고도 좀 바꿔줄 텐데 아무튼 우르고도 멍청이처럼 잘 걷지 못해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르고 막
발통 있는 애같이 뭐 이상하게 장애물 건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장애물 통과 못하게 만들어서 오브젝트가 막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죠. 아무튼 뭐제 챔플 만들 거니까 일단은 제 챔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형태예요. 뭐 집게발 사용해서 적을 잡고 뭐 그런 느낌이죠. 이제 옆 난개 챔프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 순서 없이 얘기하는데 이제 정리돼서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놓겠죠. 이제 이 스킬부터 갑자기 목이 이 스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킬은 적을 먹어서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미니언도 상관없고 적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뽑아내고 있죠. 지금 흙을 이 입으로 이 집게발로 잡아서 여기 요 입으로 쭉 빨아내는 거야. 왜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신 그 뭐지? 사과 분류 기계. 이런 거 보면 이런 머신이 쭉 가면서 이런 머신 있잖아요. 머신이 쭉 가면서 뭔가를 분류하고 그런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여기 나오네.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위에 있는 게쭉 빨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도장을 찍고 염색을 하고 어떤 거는 그 중간에 분류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스킬은 적이나 미니언을 개가 이 주둥이 있잖아요. 이 집게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적 챔프를 딱 잡아서 잡으면 그러니까 이 스킬을 누르면 딱 잡아지겠죠? 자동으로. 아니면 근처에 가면 잡아지겠죠? 만약에 이게 탱커 형태니까 탱커 형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이 스킬을 누르면 근접 챔프니까 그쵸? 딱 누르면 딱 잡아서 입으로 가서 냠냠냠냠냠냠 먹고 있는 거야. 한 3초? 3초 정도 하면 되겠네요. 2초라든지 3초. 그래서 적을 입으로 가져가서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거야. 재밌죠? 벌써부터 재밌죠?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지금 흙을 얘 손으로 모아서 이렇게 내뱉는 거야. 얘 적챔프를 쪽 빨아서 쪽쪽쪽쪽쪽 빨아서 뱉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적 챔프를 잡았어. 근처에서 얘가 챔프가 있어. 그러면 딱 잡고 딱 입으로 가져온 다음에 쪽쪽쪽 빨아서 팍 내버리는 거. 그러면 적 챔프는 동그랗게 되면 되겠죠? 왜 동그랗게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픽 개발자가 또 이제 챔프마다 동그랗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 그림을 또 변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물면 적 챔프가 조그맣게 변하겠죠? 아니면 안 변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적 챔프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넣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 그래픽을 입히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는 형태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픽을 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적 챔프 몸이 있을 거고 몸이 있으면 이런 동그라미를 줘서 빨리는 형태로 이렇게 주면 되고 딱 뱉어냈을 때는 이제 흙 색깔 지금 보시면 흙이잖아요. 흙 색깔로 이렇게 알맹이로 이렇게 해서 적 기존 챔프가 있으면 이렇게 알맹이가 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려서 이렇게 나갔다 이런 느낌. 그쵸? 그래픽적인 거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기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적챔프를 빨아서 먹으면, 적챔프가 가지고 있는, 거를, 20%, 아니, 20%래. 20초간 쓸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조이 있잖아요. 조이가 적챔프 스킬을 쓰잖아요. 그건 아니고, 적챔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20초 동안 쓸 수가 있어. 엄청나죠? 그러니까, 먹은 대로 쓸 수가 있어. 뭐, 이해하시죠? 공격력은 40% 정도 가진다고 그러네요. 그쵸? 적챔프의 공격력을 40%까지 가질 수 있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좋죠? 탱커니까 약하잖아. 약한데, 만약에 원딜을 먹었어. 그럼 원딜에 40% 공격력을 먹으니까, 이건 장난 아닌데? 그렇게 되죠? 에너지와, 만약 탱커를 먹었어. 그러면 에너지가 40%의 탱커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야. 엄청나죠? 근데 20초 동안만 가능해. 뭐, 제대기 시간이 있겠죠? 제대기 시간 40초 정도 주면 되겠죠? 40초 정도 주면 되겠고, 다시 쓸 동안 못 쓰겠지만, 일단 한번 써서 걸리면, 그쵸? 쪽쪽쪽 빨리고, 이제, 상대의 공격력 40% 또는, 이제, 원딜일 경우 공격력을 먹고, 네, 탱커일 경우에 40%의 방탱을 먹는 거야. 그쵸?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 먹으면 1%의 연구. 1% 정도 연구 올라가요. 연구히. 단, 챔프만 가능하고, 일반 애들을 먹으면 뭐 0.1% 올라가면 되겠네요. 0.1%? 그쵸? 이 정도면 되겠죠? 뭐, 개발자님이 더 올려주고 싶다 하면 올려도 되겠지만, 뭐, 미니언 먹어서 뭐, 되겠어요? 정글에 있는 몬스터 먹으면 조금 더 채워주게 하면 되고, 뭐, 그건 센스 있게 하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1% 정도 미니언 먹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챔프를 먹었을 때는, 먹을 때마다 영구적으로 1%씩 늘어나. 1%씩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히면 먹힐수록 얘가 성장하겠죠? 무서운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1%가 엄청나요. 그쵸? 아시죠? 뭐, 이래 너무 1% 너무 사기다. 이제 개발자님, 그러면 0.5% 정도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처음 개발한 상태니까, 제가, 그쵸? 나중에 이제 0.5% 정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1%다. 제가 이제 개발한 초기이죠? 초기 1%. 고정으로 이제 연구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력이 원딜을 먹었어. 그러면 공격력이 1%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1%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제 개발자, 막 욕 나온다. 이제 딱, 그러면 이제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 탄말이 딱 나와. 그냥 1%가 아니라 뭐냐, 원딜 공격력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1%가 올라가. 무슨 줄 아시겠죠? 원딜 공격력이 있을 거 아니야. 400이야. 그러면 400에 1%가 얘가 먹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 고정으로. 영구. 무슨 줄 아시겠죠? 탱커가 400이야. 그러면 탱커의 400, 1%가 얘한테 주어지는 거야. 흡수. 특수 능력이죠? 특수 능력이랑 마찬가지니까, 특별한 챔프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센 애를 잡아먹으면,
그쵸? 센을 잡아먹었어. 얘가 막 S등급이야. 막 히어로잖아요, 히어로. 적 챔프가. 근데 먹었어. 그러면 얘가 그걸 계속 흡수하는 거지. 계속 먹을수록, 그쵸? 막 발광을, 야소가 막 발광을 하고, 뭐, 리본이 뭐, 사이온이 발광을 하고, 뭐, 티모가 발광하고, 막 발광할수록, 뭐, 안 좋은 챔프 막다 이기겠는데, 좋은 챔프가 막 발광을 하면, 그거에 1%를 먹는 거야, 얘가. 무슨지 아시겠죠? 엄청난, 그거죠. 이제 꾸역꾸역 먹어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올라가요. 왜 연구히 올라가게 했냐면,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성장하는 느낌 있잖아. 저는 이제 기본 스킬도 이제 스킬도 막 숙련도를 주는 희한한 유저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스킬을 할 거예요. 순서가 없다고 했죠? 이제 그 블로그에 보면 순서를 정할 테니까 기본 스킬은 뭐냐면 직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집게, 그립시다.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는데, 얘는 탱커인데, 그렇게 센 탱커는 아니야. 사이온 정도의 탱커는 아니고, 잭스 같은 탱커야. 잭스는 전사잖아요. 전사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야. 전사는 아닌데, 전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탱커야. 탱커인데 그렇게 센 탱, 그러니까 방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전사 비슷한 탱커니까. 이해 가시죠? 개발자 딱 눈치가 챌 거예요. 아, 얘가 전사인가 아니면 탱커인가 구분이 안갈 정도인 챔프인 거죠. 근데 탱커야. 탱커는 맞는데 체력이 약간 약한 탱커. 뭐 아무튼 체력은 있는데 이제 탱커 왜 1% 계속 채우면 방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나서스만큼 될 거야, 어쩌면. 근데 그렇게는 쉽게 되지 않겠죠? S등급 이상 받아야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방탱이 좋아. 방탱이 좋은데 그렇게 세지 않아. 뭐 다른 이렇게 직계별 갖고 있는 챔프가 있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옆으로 디테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하고 틀려요. 또 직계발에 써서 이제 가제처럼 만들어 똑같은 챔프다. 너또 이제 베꼈구나. 그런 말할 필요 없죠. 어떤 분은 광고다. 뭐 그러시는 분들인데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직계발 얘기했었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게 이제 좀 저를 존중해 줬으면 고맙겠죠. 저는 뭐 별거 없죠. 저도 존중받길 바라죠. 이제 에너지 얘기했었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어. 이 정도 에너지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급격히 하게 20% 됐어. 뭐 이런 느낌. 그쵸? 70% 에너지가 한 3초, 4초 사이에 막 급격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직계발을 발동 상태가 돼. 발동. 그래서 직계발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공격하던 애는 그 꽃게, 아 꽃게야, 영란계의 챔프를 공격할 수가 없고 이 직계발만 발동이 돼서 도발 상태가 돼서 여기만 때릴 수밖에 없어요. 알기 쉽게 딴 데를 못 때려. 뭐 옆에 챔프가 있으면 얘를 때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만 때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걸려서 발동, 그쵸? 도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딴 애를 때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를 때리고 있었으면 딴 애를 못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때리고 있는 거지, 직계발. 그러면 직계발은 금방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4초, 5초 정도 주면 되겠죠. 뭐 금방 없어지면 막 1초, 2초에 없어져 버리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4초, 5초 정도. 그쵸? 이 1초, 2초, 4초, 5초 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4초, 5초와 1, 2초 차이는 엄청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대한 5초지만 4초 정도 여기를 두들겨 패게. 강제로
도발을 시켜서, 그래서 얘는 절대로 안 맞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뭐랄까, 그 회피, 완전 회피, 완전한 회피. 절대 안 맞아요. 뭐 어떤 궁도 안 맞고 그 상태가 되고, 이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상태가 되는 거죠. 특별한 기능이죠. 특수 능력이에요. 이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안 맞는 기능, 요 직계발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안 맞아. 어떠한 물리 공격이나 마법 공격, 어떤 공격도 안 맞는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뭐 적 챔프를 가서 때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때릴 수는 없고, 이동만 가능. 그러면서 4초니까 4초 동안만 이동하게 하면 되거나, 뭐 4초 동안은 절대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0초간 이동할 수 있게 해도 되겠죠. 이건 안 적었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4초간은 절대로 안 맞아요. 그리고 10초 동안은 이동력이 생겨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니까. 그쵸? 이동하는 동안은 때릴 수가 없어. 적을 노터치. 그쵸? 때릴 수 없다. 10초. 그러니까 도망만 쳐야겠지. 뭐 맞으려고 앞으로 가진 않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맞으려고 대충 아군 살려주려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자기 살려고 이제 빼겠죠? 맞게 되면, 그러니까 4초 이상 지났는데 맞게 되면 이동력이 이제 없어지게 하면 되겠죠. 발동한 이동력, 그쵸?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이동력이 없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 상태가 되고, 만약 직계발이 이제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그쵸? 공격력이 뭐 5% 떨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 대신 10초가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또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냐면 10초 동안 이동력이 빨라지니까 이제 적군을 쫓아가면서 때리는 놈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공격력이 떨어지게, 그쵸? 공격하기가 어렵게 해야지. 이제 막 쫓아가서 공격해버리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도망치라고 만든 건데 쫓아가서 때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쫓아가서 때릴 것 같아요. 그쵸? 저라도 제가 만들었지만 그런 능력. 아까 설명했던 두 번째 기본 스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군, 적군, 미니언 사이를 쉽게 걸어다닐 수 있어. 로봇이니까. 직계발이죠. 직계발이니까 쉽게 오브젝트를 넘어다닐 수 있어요. 이걸 진짜 못 보신 분은 이제 사람이 만든 개 로봇이 있어요. 이런 개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겨서 지나갈 수 없는 곳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지나가는 로봇이에요. 진짜로 존재해. 이런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이런 로봇이죠. 근데 이런 로봇 말고 다른 로봇인데 검색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겠지만 그래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기면 어떤 곳이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거는 상관없는 거지. 막 걸어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잘 걸어가 오히려. 이게 기본 스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글 쓰다가 이제 생각나서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저거 있죠? 뭐지? 맵이 있잖아요. 맵이 있으면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벽. 벽이 있으면 탈룸 같은 경우 여기에 막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여기 아군이 있고 이 적 탈론이 있어. 그래서 탈론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신용을 하고 있어.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아시죠? 딱 여기가 따라가려고 얘를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얘가 벽을 타서 도망가. 아 진짜 아쉽네. 하, 저거 잡으면 내 건데.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저거 놓쳤네. 아이 탈론이 벽을 타네. 개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그쵸?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그 순간에 잡을 수 있는 거야. 알기 쉽게 이 기본 특수 스킬 3cm 이렇게 3cm 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평타를 날리면 얘가 직계발로 딱 잡아서 못 도망가게 벽을 타는 게 캔슬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이제 확 지나가니까 개발자가 술 한잔 한 다음에 갑자기 뭔 소리야 다시 돌려본다 이제 이렇게 다시 설명하자면 탈론이 이제 벽을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아니면 벽을 타고 있는 중이야. 그쵸? 훅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션이 생겨. 아시잖아요. 그런 모션 아시죠? 근데 얘가 그 순간에 얘를 딱 찍었어. 3cm 뭐 5cm 해도 되는데 5cm는 너무 사기고 얘가 근접 챔프니까 3cm 안에 얘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찍었어. 그쵸? 찍었으면 얘가 확 날아가다가 캔슬되고 그쵸? 스킬 발동이 없어지고 얘한테 딱 찍혀서 못 날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해롱해롱 그쵸? 해롱해롱 되는 거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특수 능력이 특수 저거예요. 그래서 방어 불능 공격 불능 해롱해롱 상태니까 그게 5초 동안 5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캔슬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 만약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면 개발자한테 이럴 거야. 이거 버그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그래픽을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개 챔프니까 이렇게 해서 찌개를 확 잡았어요 탈론. 그러면 탁 하면서 탁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찌개로 팍 집으면 팍 하는 이런 모션을 딱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날아가는 신용하다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소환사들이 이제 이거는 얘 특수 능력이구나 하고 알아주겠죠. 그냥 날아가는데 떨어지고 잡고 있으면 버그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딱 날아가다가 이제 딱 잡으면 이제 번쩍하는 이런 느낌표 그쵸? 느낌표나 뭐 그런 표현을 딱 주면 이제 캔슬되면서 날아가면서 캔슬되면서 딱 잡혀있는 잡혀서 이제 두들겨 맞는 거지 뭐. 그 다음은 얘기하나 뻔하지 이렇게 뺑뺑이 도니까. 그쵸? 대충 그런 형태. 이제 탈론 죽었다. 그러니까 탈론 말고도 이렇게 넘어가는 챔프가 있으면 벽을 넘어갈 챔프가 있으면 얘한테 걸리면 안 넘어가는 게 좋겠죠? 걸리면 그렇게 되니까. 그쵸? 베가가 이렇게 이렇게 뭐 영역 치잖아. 그러면 딱 걸리면 뺑뺑이 돌잖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거 똑같아요. 대충 그렇게 이제 기본 스킬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이제 Q스킬을 하겠습니다. Q스킬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찌개에 뭐 이런 싸구려 여러가지 기술을 많이 넣냐 그럴지 모르지만 찌개발로 근접 챔프니까 이렇게 찌개발로 상대를 콱 공격해요. 뭐 가제 챔프 같은 그런 챔프도 있잖아요. 그런 뭐 다른 챔프도 있는데 얘는 그냥 가위처럼 그런 이렇게 빡 꽂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위처럼 딱 잡아요. 잡으면 얘가
잡는 순간에 공격이 무력화돼. 그러니까 만약에 애쉬가 궁을 썼어. 근데 딱 잡는 순간에 그 궁은 무력화되고 궁이 없어져. 뭐 야소가 궁을 확 날렸어. 그러면 딱 잡으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야소가 캔슬돼. 그리고 딱 잡혀. 무슨 줄 아시겠죠? 무조건 잡으면 돼. 잡는 놈이 장땡이지. 잡고 무력화되고 그 상태에서 엄청난 직계죠. 직계. 아, 내가 직계를 제대로 보여주면 유저 개발자가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로 잡아. 직계로 잡으면 무력화되고 계속 잡고 있는 동안 누적돼요. 누적돼서 에너지가 닳아요. 어떻게 되냐면 또 설명해야겠죠? 에너지가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4초? 4초 지나면 이렇게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갑자기 빠져요. 빠박 빠박 그러면서 왜 쪼여드는 거 있잖아. 프레스 기계처럼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형태. 팍 두수수 팍 두수수 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뭐지? 10초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초니까 그쵸? 10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탱커가 걸리면 이렇게 빠질 리가 없죠. 탱커가 걸리면 간지럽지, 그쵸? 근데 원딜이 걸릴 경우에 이 정도 빠지겠죠, 그쵸? 그 전사 타입 잭스가 걸려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빠지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 같은 애 걸리면 이제 에너지가 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려날 수가 없어. 10초 동안 저항 불가. 불가. 그래서 계속 조이고 있는 거야.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이제 개발자님들처럼 막 풀리고 그런 거 없어. 냉혹해. 난 냉혹한 유저 개발자예요. 안 풀려. 막 얘를 때려도 안 풀리고, 그쵸? 얘가 풀어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Q를 한번더 누르면 풀리겠죠? Q 한번더 누르면 이제 푸는 걸로. 그래서 이제 안 풀어. 그래서 누적돼서 에너지를 빨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문 상태에서 이동도 가능해. 뭐 이제 이동 가능하다니까 막 천천히 이동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빠르게. 그냥 평상시 걷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이동할 수 있어. 걸리면 죽죠. 불츠도 탁 땡겨오잖아. 불츠도 어떻게 보면 사기야. 막 멀리 있는 챔프를 확 때려오잖아. 그런 것처럼 딱 하면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요. 느리지 않아. 난 화끈한 남자니까 느리지 않아요. 느리지 않게 하고 이제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걸리면 아주 그냥 안 걸리고 싶겠죠. 한번 걸리면 내가 막 레벨업 하면 이제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뭐 다리우스 저리 가서 다리우스 잡히면 다리우스도 끝내겠죠. 한번 물리면 뭐 궁이나 마찬가지 뭐안 풀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계 Q 엄청난 Q예요. 수직 Q 수직 Q 하면 또 욕먹겠죠. 수직 Q가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W 스킬은 땅 속에 들어가기야. 막 이렇게 들어가는 모션 필요 없어. 그냥 땅이 생겨. 구멍이 생겨. 싹 들어가. 끝. 1초. 1초 동안 누르면 그냥 싹 없어져. 땅 속으로. 아주 심플하죠? 땅 파는 거 없어. 나는 네오칸 유저 개발자야. 땅 파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바로 들어가. 보이시죠? 이미 땅을 파놨어.
그렇죠? 땅을 파는 것처럼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굳이 하자면 이런 오브젝트 같은 구멍을 이제 얘는 보이게, 그렇죠? 얘만 보이게 할까요? 딴 사람도 보이게 할까요? 딴 사람 보이게 하면 너무 얘가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얘만 볼수 있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액션 자리죠. 액션 자리. 아무 데서나 쓰면 너무 유리해 버리니까 액션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액션 자리가 활성화되는 거죠. 다 이제 도배를 다 해버리면 이제 맵이 너무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이제 렉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판 옆에 이렇게 액션을 짜고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쵸? 이 일정 거리에서 얘가 이동할 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이탈할 경우에 제 오브젝트가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그쵸? 이 네모난 오브젝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얘가 이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왕복할 때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개발자가 뭔 말인지 알 거야. 이제 만약에 이게 많이 갈 경우에 이제 오브젝트가 움직이면서 그 액션 영역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맵 전체에다가 이걸 깔아버리면 액션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해도 렉이 없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렉이 좀 덜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이제 개발자님 이제 렉이 덜할지는 이제 정하면 될것 같아요. 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유리하다 하면 땅 파는 거를 모션을 주던지 그러면 되는데 지금 땅 파는 모션을 저는 안줄 거니까, 그쵸? 그게 문제죠. 아무튼 어떻게 조율할지는 애매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 땅속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뭐 대기 시간은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머리 짜지 않고 한다면, 그쵸?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로 땅속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안 맞아. 뭐 궁을 날렸어. 그러면 땅속으로 확 들어가면 안 맞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계속 뛰어 넘어서 들어가는 모션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 1초 만에. 아시겠죠? 슉 없어지면 땅속에 있어. 시커멓게. 시커먼 거는 보여요. 땅속에 있는 거는.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때릴 수 없어.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잠시 창을 닫았고.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멈춰놓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팠어요. 파서 눈만 나왔으면 이게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아요. 물리 공격도. 어떠한 물리 공격도 만화 공격도 받지 않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 완전히 불법 챔프에 가까운, 그쵸?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사기 아니냐 할 정도로 만들 거예요.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공격도 맞지 않고 시간도 무제한이야. 아시겠죠? 완전 사기죠? 네, 사기예요. 사기 챔프예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무제한. 엄청나죠? 이런 챔프가 없어. 그러면 땅속에 한번 들어가면 끝이네. 맞아요. 맞아요. 땅속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면 돼. 이런 트롤의 정석인 챔프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도 안 받고, 그런 챔프예요. 뭐, 이렇게 일단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진짜 이건 너무 너무하지 않나, 그쵸? 너무하지 않나 그러면 한
1분 정도. 1분까지 숨을 수 있어. 아니면 한 5분까지. 5분까지. 너무했다. 그쵸? 5분까지. 숨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안 맞는다. 그쵸? 아주 성질을 날 정도로. 왜냐면 싸우다 보면 도망갈 때가 있어요. 도망갈 때가 있는데 얘는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전투가 벌어졌어. 둘이서 막 옥신각신 싸우죠. 그러면 얘가 죽으려고 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이죠. 그쵸? 5분.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막 아군이 다시 도착해서 얘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5분 동안 에너지가 안 차겠어? 그쵸? 심지어 이걸 쓰면 그 뭐지? 물가에 있으면 에너지까지 빨리 차. 마나랑. 그쵸? 에너지랑 마나를 빨리 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아주 똥챔프죠? 아주 트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초보자, 저는 초보자를 위해서 이제 게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챔프를 많이 만드는데, 초보자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트롤들이, 저 같은 트롤들이 아주 좋아하는 챔프가 되겠죠? 막, 티모도 어떻게 하냐면, 초보자 이제 트롤 분들은, 이제 숲속에다가 막 버섯만 막 깔아. 그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버섯 한 번이라도 이 짓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 그쵸? 이상하게 하고 싶다, 이거. 그쵸?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야. 이 트롤 짓을.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5분 동안 있는 챔프가 생겼어요. 어떤 공격도 안 받아요. 자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W 스킬이죠. W 스킬.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똥챔프다. 진짜 너 닮아서 쓰레기였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만든 놈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또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티모 탱커는 안 걸려. 탱커는 안 걸리고 탱커만 안 걸려. 다른 챔프 다 걸리는데 탱커 있잖아요. 탱커만 안 걸리고 다른 챔프는 다 걸려요. 특이하죠? 일단 티모가 여기 있어. 티모. 우리 언제나 독탱이 독을 아주 악마로 통하는. 처음 이런 아이디어 냈을 때는 이런 악마가 아니었는데 악마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티모잖아요. 티모가 여기 가면 원딜이나 티모가 가면 얘를 잡아서 끌어내려서 때릴 수 있어. 다시 팀모가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이 보여. 시커먼 구멍이야. 그냥 구멍이 보이죠? 왜 함정 같은 거는 이 구멍이 안 보이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보여. 그래, 눈까지 나와 있어.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나갔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팀모가 걸리면 팀모를 끌어내서 여기 가서 후두겹해. 팀모는 공격 못해. 아시겠죠? 방어도 못하고 투석이야 맞아야 돼.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야비하고 끔찍한 트롤들은 아주 야비해. 그쵸? 트롤의 특징은 아군의 키를 막 먹어. 그리고 아주 야비하죠. 숲속에 그거 깔아놓는 거 봐. 한 번만 걸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처럼 아주 생각도 못하는 아주 유치하고 유치해. 그쵸? 그런 아주 초딩 같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티모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스킬은 이 특수, 그러니까 W의 특수 스킬이죠. 특수 스킬은 키가 작은 애일수록 크게 데미지를 먹어요. 티모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애만 데미지를 크게 먹는 거야. 100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프가. 키가 큰 챔프가 제가 만들었잖아요. 키가 큰 챔프는
들막이죠. 그래서 키 작은 챔프도 만들었어요. 근데 키가 작은 챔프는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해서 뭐 언제 하고 나 뭐 이렇게 짓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있으면 이제 어떤 공격이냐면 Q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찍거나 Q 공격을 하면 여기에서 이 집에서 어디 갔어? 2cm 근처에 가면 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보이는데 여기에 갔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보여도 갈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어요. 단체전으로 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로 붙을 때 이 막 들어갔어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럼 원딜이 여기 지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썼냐면 전사 타입. 전사 타입 지금 원딜은 많이 단다고 했잖아요. 원딜은 많이 달고 전사 타입은 50%까지 데미지를 먹어요. 그러면 원딜은 60% 70%까지 이제 데미지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티머가 들어갔다 그러면 으악 으악 맞는 소리가 막 비명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습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자동으로 막 때리거나 뭐 클릭해서 때리거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탈출은 못해요. 언제 끔찍해. 그렇죠? 한 5분 줄까요? 5분 너무 했나? 5분. 그러니까 대충 70% 정도 손실될 때까지 있거나 뭐 40% 뭐 그런 데까지 이제 굉장히 탈출을 못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님 너무 이건 진짜 아휴 됐어 때려쳐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유저 개발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는 탈출은 개발자님이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탈출은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니까 뭐 에너지가 60% 빠질 동안은 죽는다. 막 5분 2분 동안은 이제 못 나간다. 그렇죠? 3분 동안은 못 나. 이것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1분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렇죠? 뭐 너무 2분 3분은 너무 했다. 1분. 1분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 동안 빠져나가지 못하고 맞는 거야. 그러면 팀워가 아야 하면서 아파하면서 여기 땅속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픽 표현은 뭐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챔프가 들어가면 자기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맵에서. 근데 티모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티모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죽여 패는 때리고 있는 이렇게 모션을 하면 되겠죠. 팍팍팍 아야 아야 때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만약 빠져나오면 이게 몸에 흙이 이렇게 티모가 이렇게 흙 덩어리가 몸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흙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죠. 귀엽겠죠. 그래요. 이제 더블 스킬 끝났어요. 이 스킬 아까 했고 순서대로 안 하니까 뭐 안 한 것 같아. 이제 마지막 R 스킬 남았죠. 평타랑 R 스킬. R 스킬은 뭘까요? 알스킬은 영남계 챔프가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만세.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 파도가 쭉 깔려요. 밑으로. 이렇게 나미가 파도다 하면서 이렇게 훅 해서 치는 게 아니라 민물, 작은 물이 쑥 지나가요. 그래서 바다에 민물
민물. 민물이네요. 민물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바다에 잔잔한 물이죠? 잔잔한 물이 이렇게 싹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으면 바다의 물이 쭉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정글에 있으면 쭉 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이 라인에 있는 한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비슷한 걸 만드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아, 중복이지 않았길 바라면서. 이제 적챔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몸에 이제 바닷물이 지나가면 이제 몸에 흙이 이렇게 붙게 돼요. 이렇게 붙게 되고 이동 불가 상태가 돼요. 이동 불가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디 갔냐? Q 그다음에 E 이 스킬을 막쓸수 있는 거야, 얘한테. 그리고 적챔프는 이것보다 기존 공격보다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공격이. 그래서 50%까지 달게 하는 거죠. 공치고 약하지 않냐 하는데, 콤보죠. 콤보로 막 공격할 건데 50% 추가한다고 해도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얘가 이동 불가 상태가 계속 돼 있을 거니까, 그쵸? 한 40초? 30초 정도? 그쵸? 이동 불가 상태가 이제 계속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크다 그러면 20초 정도. 20초 정도 이제 이동 불가 상태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20초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광범위 공격에 20초 동안 묶여 있다고 하면 이거는 끝난 거죠, 게임. 그래서 너무 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10초 할까요? 아무튼 10초는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10초 하겠네요. 광범위 공격인데 이제 20초까지 하면 너무 긴 시간이니까 10초 정도. 그러면 이제 공격받고 있는 애는 20초 정도 느려지게 풀려나는 시간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정에 수정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 묶여 있게 되면 얘가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죠, 산채로. 산채로 공격하면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스킬이 1%의 고정 저걸 받았잖아요. 이거는 2% 먹어요. 먹고 얘는 뭐뭐 먹냐면 에너지 그리고 공격력. 공격력 먹고 체력. 아까 체력 없었죠? 체력도 먹어요. 다르죠? 2% 먹는데 체력도 먹어. 그리고 이걸 근근히 쓸수 있게 해야겠죠? 한 30초. 30초. 40초 하면 너무 이제 한참 걸리니까 자주 쓸수 있는 거죠? 자주. 엄청난 트롤 침프가 되겠네요. 40초 하면 되겠다 하면 40초 하면 되겠는데, 조금 은근히 자주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짜증나는. 아, 저또쟤 골랐네. 그런 것처럼. 좀 짜증나는. 짜증나는 스타일. 그쵸? 아, 저 또? 그러면 안 되려나? 아무튼. 조금 짜증나, 너무 짜증나려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40초. 제가 뭔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체력, 챔프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챔프 사진 위에 이제 하나가 있어서,
게이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땅구 찰스일 경우에 전체로 다 불어주는 거예요. 30초니까 자주 쓸수 있잖아. 그 대신 이제 게이지가 안찰 경우에 이렇게 반만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챔프 주변에 조금만 그쵸? 파도가 치게 잔잔하게 이렇게 챔프가 있으면 파도가 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게 그쵸? 다 찼을 경우에 쭉 이렇게 그래서 이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찰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분? 3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 주변에 5cm 간격에만 이렇게 파도가 칠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한 그래도 이렇게 뭉쳐 있으면 3명은 쓸수 있을 거야. 3명은 죽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 뭉쳐 있는 경우 3분이 되면 3분에 한 번씩 만땅구가 차면 만족이지. 그래서 파도가 맵 전체가 아니라 맵 라인 전체에서 다칠수 있게.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주 써도 되겠죠? 이뭐 자주 안 쓰고 쓰고 뭐다 개발자님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아, 너무 하다. 그러면 뭐 1분 해도 되고. 그쵸? 개발자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지. 그쵸? 그리고 이거 파도의 특징은 궁의 특징은 마나나 기력을 손실하게 돼요. 그10% 손실해요. 이걸 맞으면. 맞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 파도를 맞고, 이제 여기 이제 적 챔프가 이렇게 있고, 얘가 막 뜯어먹을 거 아니야. 막 공격하고 있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 뭐지, 알맹이, 구슬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뭐, 탱커를 잡았어. 그러면 탱커 방탱이, 그, 뭐지? 그 알맹이가 떨어져서 이걸 먹으면 아군이, 0.5% 증가해요. 그럼 탱커를 잡았다. 그러면 탱커의 체력이 떨어져서 이걸 구슬 먹으면 0.5% 아군만 먹을 수 있어요. 아군이 0.5%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다섯 개씩 계속 이렇게 두 번씩 하네. 계속 떨어지겠죠? 뗄 때마다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떨어지는, 알사탕 것처럼. 조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때리면 하나씩 여기 떨어져요. 떨어져서, 주변 사람 죽어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이거 걸려서 두들겨 패고 있는 사이에 2%의, 영구, 그게 생기고,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공격력하고 이거는 증가하죠. 그래서 그것도 증가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타만 하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평타 공격이 나왔죠? 평타 공격은 안 만들었었어. 이제, 가장 허접한, 평타 공격을 할 거예요. 저는 언제나 평타가 허접해요. 하지만, 만든 놈이, 마음이죠. 저는 놈이죠. 저는 놈이에요. 자, 그쵸?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소리 공격하고 거품 공격이 동시에 나가요. 그래서, 야야야야! 하는 것처럼, 그쵸? 박명수의 야야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파 공격, 나가요. 그래서, 적 챔프를 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근접 공격이니까. 아주 가까울수록 더 세져요. 데미지가 세진다는 거, 가까이 붙었을수록, 더 많이 데미지가 있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는 100을 만든다면, 멀리에서는 50,
정도 만다 정도,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로 되겠죠? 그래서 평타예요. 찍었을 때 맞는 거. 근데 이게 보통 공격이 아니라 야야야야 그러면 ABCD 그런 것처럼 맞을 때마다 A, B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한 대 맞을 때 A, 그 다음에 두 번 맞으면 B, 세 번 맞으면 C, 네 번 맞으면 D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나가요. 쉽죠?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냉정한 유저 개발자예요. 봐주는 거 없어. 이렇게 한 알파벳이 하나씩 나가. 그러면 알파벳이 Z까지 있겠죠?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저를 이제 개발자님이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가 개발했냐? 그래서 아무튼 Z까지 있어요. 뭐 F까지 있게 만들어도 되겠죠? 네, 이제 Z까지 있어요. Z까지 있다고 하면 좀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요.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점점점 강해져요. 누적될수록 2가 1이었을 때 이건 2가 되고 이건 3이 돼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기본 공격력이 20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22, C는 23, 이건 D는 14. 이렇게 뭐 세진 않죠. 탱커니까. 하지만 Z에 넘어가면 이제 세게 뭐 50, 뭐 7, 뭐 이렇게 갑자기 100 이렇게 뭐 이렇게 세지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 이 글자도 세게 크게 해서 이렇게 적챔프한테 딱 때리는 거죠. 거품이 이렇게 나가면서 알파벳 A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블럭 형태로 딱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게는 안 나가고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나가요. 작게 이렇게 가까이 거품 공격이니까 A, 그 다음에 B는 조금 크게, C는 좀 더 크게, D는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데미지를 먹는 거죠. 개발자 귀찮아서 이제 ABC, ABC,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그러면서 ABC, ABC 난 ABC, ABCD 밖에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받는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복대 이렇게 때릴수록 한 대 때리니까 클릭하는 거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맞으면 중복되면 누적되면 세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타는 그러네요. 평타는 뭐 이것만 있죠. 평타는 뭐 다른 기능 없고 이런 것만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챔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겼죠. 꽃게가 이렇게 꽃게래. 개 챔프잖아. 옆으로 걸어다녀. 맵을 옆으로 걸어다녀. 아시겠죠?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아, 오늘은 뭘 좀 잡아볼까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눈 한 번씩 만지면서 옆으로 걸어다녀. 아시겠죠? 도망갈 때도 옆으로 도망가. 아무튼 기동성이 좋아. 기동이 생각보다 빨라. 그리고 이 도망갈 땐 더 빨라. 무슨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딜만큼 빨라요. 탱커인데 원딜만큼 빠르다. 희한하죠? 근데 아까 탱커도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데 원딜만큼 빠르고.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 꾸역꾸역 먹기가 있어. 그렇죠? 아까 이 스킬이잖아. 이 스킬이 이제 먹는단 말이야. 얘가 원딜을 먹었던 아니면 탱커를 먹었던 전사를 먹었던 어떤 챔프를 먹었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달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얘가 만약에 성장을 잘하면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색깔을 조금 누리끼리하게 그다음에 삐까뻔쩍하게 이제 광채를 내게 이렇게 해주거나 아무튼 멋있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커지지 않고 색깔만 부티나게
이제 반짝반짝반짝,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강해졌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밌는 챔프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챔프 만들 때, 망했다. 그쵸? 이 분황 하나 망했어. 이런 챔프 뭐 재미있으려나? 내가 만들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 했는데, 되네요. 진짜 돼.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연낱개 챔프예요. 저 비슷한 챔프 만든 적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그래요. 그래서, 최초에 옆으로 걷는, 연낱개 챔프고, 이렇게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멋진 녀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설 때도 있고, 그쵸?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 이렇게, 낙서가 여기 막 있어. 누가 그러는지.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낙서가 있고,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왜 로봇, 껍데기 찼으니까, 그쵸? 대충. 스토리라인도 제 블로그에 열심히 적어 놓겠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면 간단해요. 저희, 만드는 중에,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